나는 가진 것이 약속밖에 없다. 어떤 때는 그런 심정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실제로 내가 뭘 받은 건 없는 것 같은데 말씀은 많이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주신 것은 많은데 실제로 내게 그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아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복에 겨워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가진 건 이것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꺼내놨는데 다 수표고 증권이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정말 속았다는 느낌이겠죠. 나 가진 게 이게 수표밖에 없어. 그 수표가 약속이죠. 뭐 약속음, 수표, 증권 이런 것들만 가지고 난 너무 불쌍해. 난 돈 천 원도 없어. 이렇게 있으면 정작 때려주고 싶은 심정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꼭 그런 거예요. 약속을 받았다.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수표 뭉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건 확실한 거야.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렇게 믿어지는 일이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바꾸고 삶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이 성취되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 성령집회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붙잡읍시다, 그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을 말씀이 오늘 로마서 2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문제를 극복해 나갈 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을까? 왜 내게는 이런 어려운 일이 겹쳐 일어날까? 정말 마음을 못 잡고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 로마서 8장 28절을 붙잡아야 됩니다. 암송하시면 좋고 도무지 암송이 안 된다 그러시면 말씀 카드라도 써서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읽고 계속 읽고 암송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암송 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암송이 되면 또 잊어지지가 않아요. 돌에 새긴 것 같아서 그렇죠? 지워지지도 않아요. 지워지지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그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에는 사실 어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어려움일지 하더라도 반드시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걱정이 안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의 표징으로 요셉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엄청난 약속을 그가 어려서 꿈을 꾸면서 받았습니다. 물론 그건 요셉이 한동안 잊어버렸지만 분명히 주어진 약속이었어요. 부모, 형제들까지 다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렇게 자기의 지체가 높아지는 그런 꿈을 꿨는데 현실은 기가 막힐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노예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한다는 게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종이 없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죠. 정말 비참한 삶이 종살이.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바람에 억울하게 감옥에 또 갇힙니다. 종살이도 힘든데 감옥살이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지긋지긋한 감옥 생활을 오래 합니다. 그 감옥에서 자기가 왕의 떡 맡은 관은 술 맡은 관은 꿈 해몽을 이렇게 해주어서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을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자기를 기억해 주겠다고 해놓고 그러니 그 배신감도 얼마나 큽니까? 이런 어려운 과정을 요셉이 거칩니다. 그런데 결국 총리가 되죠.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근데 그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생각하라.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꿈을 해몽해 준 요셉을, 그래서 요셉을 이제 추천해서 바로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이구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그 가정 총무 일을 하게 된 게 경제에 대하여 배우게 하셨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정치범들하고 같이 거기서 지내는 동안에 정치를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아는 영안이 열렸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가 능히 그것을 잘 감당해 냈던 거죠. 생각해 보니까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애굽에 올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애굽에 오게 하시고, 나를 총리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때 뭐 무슨 길이 없으니 감옥에 들어가서 그 정치범들 만나서 그들을 돕다가 배우게 하시고,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난 거예요. 형들을 만났는데 사실 정말 마음의 상처가 깊고도 깊을 수밖에 없는데 형들을 다 품어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확실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까지도 얼마든지 품어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 이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라고 정말 붙잡은 사람은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약속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 이야기예요. 이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정말 이 약속을 믿으면 아무리 지금 내 처지가 힘들고 어려워도 수치스럽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왜?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니까. 뭐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져서 집 한 칸 제대로 없고, 뭐 속회를 모이자고 해도 우리 집에 이렇게 와서 모이자고 할 이런 도무지 내 형편이 아니다. 그 아직 이 약속을 못 붙잡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내 형편을 완전히 바꾸실 것이다, 지금 이 고생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믿어지는 사람은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힘듭니다. 제발 교회에서만 모이지 말고 우리 집에 좀 와서 우리 집에서 좀 찬송 부르고 기도 좀 해주세요. 가서 가봤더니 그냥 두 사람 놓으면 꽉 찰 방에 무려 15명이나 오게, 어떻게 하자고 그렇게 많이 오게, 다 서서 그 방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던 속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랑친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왜? 이게 다 간증거리, 간증의 전편이니까. 이제 후반부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이때 같이 와본 사람들이 있어야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사람들에게 모르게 해야 되고 감춰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교회를 나오셨어요. 마음에 깨달은 것도 있고 결심한 것도 있고, 근데 교인들에게 속회에 들어가니까 이제 어디서 살았는지 뭐 했는지 이 이야기가 서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아 제가 감옥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싹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뭐 참 신실한 믿음의 성도인 줄 알았는데 전과자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음이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서 그걸 일절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쉽지 않으시지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소개할 때 저 사실 교도소에서 이런 죄로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교도소에 깨달은 것도 많고 은혜도 많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기로 해서 제가 교회에 다시 나오고 이제 새 삶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걸 못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떠나셨어요. 약속을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비참하게 그냥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약속을 붙잡으면 그러면 지금 어려운 거 힘든 거 다 내놓을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구원인 것입니다. 뭐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남 눈치 보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약속에 조건이 달려 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아유, 그러면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되겠어. 혹시 이렇게 지금 생각이 흐트러지시는 분. 갑자기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네 이러다가 그래.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렇다는 거지.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뭐 그렇게. 여러분,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생각 속에 내 처지, 내 형편, 내 모습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같지는 않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살겠어요? 어떻게 이런 모습일 수 있겠어요? 이런 생각 들으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분명히 여러분이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추측하고 상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구나. 도대체 이게 뭘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걸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받은 자. 자, 그러니 내가 뭐 인물이나 출신이나 배운 거나 실제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나 너무 비참하기만 하고 형편 처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도무지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분명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지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슨 특별히 배워야 하고 또는 특별히 무슨 재산이 얼만큼 있어야 되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가능성입니다. 여기에는 뭐 금수저, 흙수저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못하는 것도 없잖아요. 내가 다른 거는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분명해.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구나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멘!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양심의 가책이 돼요. 그냥 다 알고 계실 텐데 이런 생각만 자꾸 들어. 다 알고 계실 텐데 내가 아멘 한다고 그래서 뭐 그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하는데 모든 성도에게 열려져 있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의 문인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 마음이 걸리는 사람이 오늘 해결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아내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저를 참 힘들게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랑하느냐고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랑하느냐고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자꾸 마음에 이렇게 뭔가 걸려요. 왜 물을까? 왜 물을까? 뭔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있어서 그런가? 내가 뭐 잘못하는 게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확인하려고 하는 건가? 이게 영 마음이 자신이 없어져요. 생각해 보니까 또 늘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잘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회피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네.
무슨 그런 질문을 다 해? 또는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제 이렇게 그냥 피하는 거죠. 그렇다, 안 그렇다 말을 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하기에는 양심이 찔리고, 아니라고 하기에도 또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 사랑 안 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기도 좀 곤란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곤란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이제 살짝 피하는 거죠. 하늘 마음에는 좀 찜찜하게. 그게 늘 또 기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느냐고 물어봤는데 영 반응이 영 떨떠름하게 나오니까 제 아내는 제 아내대로 영 마음이 속상했던 것 같더라고. 이제 어지간히 살아보고 나니까 아, 내가 참 바보 같았구나. 그래서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한테는 계속 그 누누이 그 이야기를 하죠. 네. 이제는 뭐 고민하고 말 것도 없어요. 무조건 사랑하지. 네. 뭐 내가 사랑했나 안 했나 뭐 그런 거 가지고서 뭐 따질 것도 없어요. 물론이지. 난 당신을 100% 사랑하지. 그렇죠?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나. 사실은 제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제 안에 계신 주님이 남편인 저를 통해서 아내인 제 아내를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알고 보니까 주님이 제 아내를 사랑하시느냐고 질문할 때 당연하지. 예수님은 내 아내를 사랑하실까? 당연하지. 그건 뭐 조금도 의심도 안 돼요. 그러면 또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니까.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사랑하느냐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도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멘! 그럴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얼마 전에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도 했던 자기가 무슨 체면으로 아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못하고 또 아니다, 나 주님 사랑 안 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그런 걸 배워야 될 것 같아. 그런 표현은 정말 배워야 될 것 같아. 그죠? 그렇다고도 아니고 아니다고도 아니면서도 대답할 말은 다 했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그렇게 대답을 했던 베드로 마음도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주님은 자꾸 물어오시는데 너가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재정적인 문제 풀어주세요. 너 나 사랑하느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재정을 풀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 나 사랑하느냐? 아 참 하나님 답답하시네. 사랑은 해요. 그런데 돈 문제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하나님은 동문서도 하는 것 같고 손오공 같으신 분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거기에서 모든 문제의 답이 오니까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에 갑자기 문제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속썩이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있어도 주님은 내가 나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다가 그 사람도 품어지는 거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내 마음에 절절히 나올 수 있을까? 거기에 주님과의 친밀함이 계속 지속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도 사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얼마나 정말 그리움의 대상입니까? 또 부모 입장에서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와 자식도 어려서 어떻게 헤어져서 오랜 세월을 서로 떨어져 지내다가 뭐 해외 입양을 갔든지 잃어버려서 고아 생활을 했든지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다시 만났을 때 분명히 육신의 부모님이고 자기가 낳은 아이지만 처음에는 막 눈물을 쏟고 반가워하고 하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너무 어색한 거죠. 이유가 뭐죠? 함께 지나지 않았어요. 함께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이 느껴지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교우들, 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심했어. 그런다고 뭐 사랑이 느껴집니까? 그런 결심 자체는 귀중한 거죠. 내가 저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그러나 사랑이 느껴지는 것은 결심을 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부터 아주 가까이 교제하는 생활이 계속 가야 하는 거죠. 거기서 내 가슴으로 사랑이 느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우 여러분들에게 이 로마서 8장 28절 약속을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반드시 매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거다, 나를 지켜보고 계실 거다 이러지 말고, 이건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조금도 변화가 안 되는 거니까 진짜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과의 관계가 어색하고 낯설어요.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권하는 것이 성도들끼리 서로 주 안에서 교제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눈으로 보고 또 말도 하고 듣고 이런 관계니까 만나면 만난 거고 헤어지면 헤어진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만 왜 우리를 교회로 모았죠? 성도들마다 다 믿음의 수준이 다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지만 주님은 막연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 먼저 믿은 분들이 성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서로 교제하고 기뻐하는 일을 통하여 주님과의 교제의 눈이 열리도록 그가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회 생활을 꼭 하시라고 권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만 참석하고 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주일 예배 오고 성령 집회만 오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도 안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생활은 조금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다 무너져요.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자기 믿음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해주고 연결해주는 짝이 필요해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도울 사람을 찾으면 금방 그 교제의 문이 열려요. 아, 내가 도와주는 데야 얼마나 좋아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지?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그분을 돕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말할 수 없는 기도에 도움을 받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옆에 있어주고 울어주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과 교인은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여도 내 문제 하나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선한목자교회 문턱이 높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왜? 1대1 양육을 받아야 된다. 10주 동안 양육이 끝나야 그 등록을 받는다. 그래서 문턱이 높다고 그런 말들을 하는데 전 너무 억울해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니까 문턱을 낮추고 낮추고 낮춰서 그렇게 한 겁니다. 사실 결혼해서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려면 적어도 몇 개월, 그죠? 몇 개월로 결혼했다 그러면 수상하게도 보죠. 그죠? 만난 지 10주 만에 우리 이제 하나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이건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드니까 우리 10주만 합시다지. 무슨 이 교회는 10주 나 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10주 나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니에요. 10주만 하는 거예요. 더 기다리기 힘들어서 10주만 하기로 한 겁니다. 정말 그런 거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내 사정 알고 내 문제 알고 내 기도 제목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만명 교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러면 이 교회는 내 교회 같아요. 이 교회에는. 그런데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100사람이 있으면 실제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 속이야기 해줄 수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10주 동안에 1대1 양육을 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하다가 보면 내가 양육장인지 저 사람이 양육장인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나는 분명히 새가족이고 먼저 오신 분이 바나바인데 형 바나바가 새가족 같은, 네, 철도 없어 보이고 말도 헷갈리고 믿음도 잘 없는 것 같고 그저 하나 먼저 교회에 나왔었다는 거. 그래서 새가족이 달래가면서 기도해 가면서 바나바가 중단에 포기하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해 가면서 그래서 다 잘 마치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그 어설픈 바나바가 목걸이 걸어주는 거 이렇게 받고 너무 감격해. 이런 경우도 수도 없이 많지만 하나님이 꼭 바나바가 새가족보다도 더 영적으로 더 깊고 성숙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반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면서 서로가 끈끈하게 하나가 진짜 한 몸이 되게 한. 이게 왜 이렇게 필요하지요? 주님을 바라보는 진짜 눈이 열리기 전까지 옆에 있는 성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성일기 쓸 때도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과 동행일기지만 나눔 방을 꼭 갖도록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 섬기는 봉사자들의 올해 정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갔더니 그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 사역은 선한 목자 교인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다른 교회 성도들과 교우들도 다 함께 봉사자로 오시는 모임이거든요. 근데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우리 교우가 아니세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가 영성을 이렇게 쓰고 오늘 여기 간증까지 나오게 된 이유를 쭉 설명하는데 이제 제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근데 한참 설교를 듣다 보니까 자꾸 영성일기 쓰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영성일기가 도대체 뭔데 저렇게 저 목사님은 쓰라고 하나, 그런 게 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자꾸 설교를 듣다 보니까 계속 영성일기를 쓰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에 그 선한 목적의 교인들은 어떤 교인이길래 쓰라고 그러면 쓰지, 오죽 안 쓰면 저렇게 매번 설교 때마다 영성일기 쓰라고 할까. 참 그 교회 교인들 이상하다. 목사님이 쓰라고 그러면 좀 쓰지. 그래서 왜 도대체 영성일기를 그렇게 쓰라고 하며 또 그 교회 교인들은 또 왜 그렇게 안 써서 계속 영성일기 이야기가 나오게 하는지를 궁금해서 영성일기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쭉 이렇게 듣고 혼자서 듣고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본인이 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사실 자기가 직장생활하고 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누구에게도 정말 신앙적인 고민을 이야기하고 또 조언도 듣고 같이 기도도 해줄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자기가 맺어본 적이 없다. 다들 형식적이고 어설프고 그런 대화의 주제가 서로 낯설고. 근데 영성일기 나눔 방에 들어와서 너무 감격을 했다. 자기도 자기의 내면의 고백을 다 하고 다른 분들도 자기에게 댓글 달아주고 그 성도의 교제의 기쁨을 거기서 만났다는. 그러다가 자기 보고 방장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아, 자기는 이제 막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 같은 사람인데 내가 나눔방 방장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거부하기도, 너무 그동안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거부하기도 또 힘들어서 자기가 나눔방 방장을 덜컥 했대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은 나눔방 방장으로서 나눔방을 섬겨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기가 말할 수 없는 정말 수지맞은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봤대요. 하나님, 저는 너무 약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나눔방 방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가 약해서 방장을 하는 거다. 너보다도 더 약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에게 물려줘라.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자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별로 없더래요. 워낙 자기가 그동안에 겪었던 어려움들이 많으니까. 아, 내가 겪었던 어려움들 이 연약함을 통해서 섬기라는 거구나. 뭐 그랬던 간증을 이제 쭉 하셨어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만약에 성도들과의 이 나눔방이 없었다면 그분은 주님과의 교제까지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안 믿어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진짜 눈뜨게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신앙생활, 삶 다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게 진짜 믿어지면 그건 모든 것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그 과정 동안에는 서로 돕고 끝까지 그 과정을 같이 갈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일기를 쓰면서 나눔 방으로 자꾸 묶어드린 거죠. 들꽃 예수라는 정연복 시인이 쓰신 들꽃 예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 가슴 속에 꽃 한 송이 있다. 아주 오래된 꽃이다. 가끔은 깜빡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내 안에서 떠난 적이 없는 꽃이다. 빼어난 모습도 아니요 코를 찌르는 향기도 없지만 가만히 나의 삶을 어루만지고 인도해주는 꽃,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작은 사랑에 충실하다 보면 너도 나같이 누군가의 가슴 속에 추억의 꽃이 될 거라고 속삭인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하나의 들꽃에다가 이렇게 비유해서 쓴 시예요. 들꽃이니까 뭐 유별나거나 뭐 향기가 강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꽃이지만 사실 그래서 내 안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어떤 때는 깜빡깜빡 잊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렇게 오셨으니까. 근데 그 귀한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고 나도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그 사람에게 또 하나의 꽃이 되어주는 이게 성도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어느 순간에 내 마음 속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정말 이 약속 붙잡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생을 하였을 때 한밤중에 찬송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을 붙잡은 거죠.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한데 분명히 믿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찬송이 나온 거죠. 그게 지진이 되고 간수장이 찾아오게 되고 간수장이 세례받게 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정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근데 그냥 무심히 된 게 아니고 그 찬송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이 두들겨 맞고 옥에 한밤중에 찬송하는 거죠. 약속을 못 믿는 사람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약속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동대학교 총장이셨던 김영길 총장님이 그 학교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초창기에 겪으셨는데 한 번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때문에 시달림을 받으셨대요. 사람들이 공격하고 비난하고 도무지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냥 대학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신 거지 정말 그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을 만한 그런 어려움을 겪는데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남편이 저러다가 죽을 것 같더래요. 저녁에 퇴근을 해서 집에 왔는데 저녁 식사도 못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차려놓은 저녁을 너무 맛있게 잘 드시더래요. 그리고는 주무시는데 잠도 못 자, 밤새도록 잠도 못 자요. 그날 되어진 일들, 들은 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잠도 못 주무실 것 같은데 금방 잠이 들어서 그냥
깊이 숙면을 하시는 걸 보고 참 이분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할수 있을까? 아내 입장에서도 이해가 잘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질문을 했답니다. 남편에게 당신은 어제 그런 일을 당하고도 힘들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그 김영길 총장님이 대답하시기를 죽었는데 뭐 죽은 사람이 상처받고 화내는 거 봤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약속을 진짜 붙잡은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도 그걸 붙잡은 사람과 그냥 들어서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먼저 약속을 주신 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창훈 아나운서라고 아십니까? KBS의 시각장애인입니다. 우리 한국 방송 사상 최초의 지상파 장애인 앵커입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는 TV라고는 본 적이 없고 아나운서가 어떤 모습인지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점자 단말기 통해서 그분이 앵커로서 뉴스 진행하는 것을 제가 몇번 TV에서 봤는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저분이 시각장애인이구나 이런 건 느낄 수 있어요. 표정이나 보니까. 근데 뭐 너무나 능숙하게 그 뉴스를 잘 진행을 하세요. 본인도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누군가가 자기를 뒤에서 밀어주는 것 같아요. 자기가 뉴스 진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본인도 느껴진대요. 그가 7살, 7개월 됐을 때, 생후 7개월 됐을 때 뇌수막염 앓고 그 후유증으로 시신경이 완전히 손상이 되었는데 어둠과 빛 완전히 구분이 안될 정도로 완전한 시력 상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님이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 어머니 입장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면서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란다. 사람들은 볼수 없기 때문에 도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야.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두려움이지. 용기를 가진 사람에게는 꿈은 언제나 가까이 있단다.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아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주게 됐죠. 두려움이 문제인 거지, 장애가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이창훈 아나운서가 그가 한빛 맹학교에 입학을 해서 거기서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활용하고 싶은데 어디까지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을까?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가 2007년에 인터넷 방송, 시각장애인 인터넷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 정말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발걸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믿으니까 움직여지는 거죠. KBS 장애인 뉴스 앵커 선발 공고가 났을 때,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시나. 그래서 그가 지원을 했습니다. 523대 1. 523대 1의 경쟁을 거치고 그가 아나운서가 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한 발짝 앞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도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의 특징이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에 믿음으로 하고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다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그걸 믿고 물 위를 걷는 베드로처럼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의 심정으로 그렇게 해보고 있는 일이 뭔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사람은 못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안 건너가요. 이게 믿음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믿음은 아닙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도 대단한 걸음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산하목자교회에 부임을 해와서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는 믿음이 뭔지를 너무나 처절히 경험했어요. 그전에는 전혀 믿음으로 안 살았던 것처럼 여기 와서 이 예배당 공사를 완공시키고 그리고 목회를 해나가는 과정이 진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처럼 그런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정도 많이 지나갔습니다. 빚이 많은데 본당 공사 마무리를 해야 하는 일, 그때도 정말 마음에 주저함이 많았습니다. 교인은 한 천여 명 정도 겨우 넘었을 때인데 이 엄청난 재정을 들여서 이 예배당 공사를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다 하라고 이렇게 비전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다. 그게 뭐 우리 교회 모든 곳에 다 붙여졌어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그랬으면 믿고 나가는 수밖에 없죠. 구호를 외치는 거하고 실제로 사는 거는 다를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라고 했으면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가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이끄셔. 그러면 갑자기 계산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의 걸음을 계속 했어요. 예배당 공사 기적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부채는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남아서 우리가 이번 주일에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는 날을 정했는데 엄청난 부채가 많았어요. 근데 더 힘든 것은 그런데도 도우라, 나누라, 섬기라. 사실 우리도 지금 죽겠는데 자꾸 도우라, 나누라, 섬기라. 어떤 분들은 제가 참 속도 좋아서 이것도 퍼주고 저것도 돕고 하는 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성작이에요. 저도 제 게 아깝고 내 것부터 빨리 해결하고 싶고 저도 15년 동안 건축원금 하고 있다고. 저라고 무슨 그게 즐거운 일이겠어요? 빨리 정말 올해 내년에 빨리 이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도. 근데 주님이 계속 나누라, 베풀라, 섬기라.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 여기까지 또 믿음의 걸음을 드디어 온 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안 믿으면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약속을 못 믿으면 못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으면 갑자기 계산이 달라져요. 느끼고 보는 것도 달라지고. 지난 15년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지내는 동안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저를 이끌고 온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고백했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다 보니 내 생각으로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 내 수준에서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별나다는 소리도 듣고 또 교우들이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있으시고 그랬지만 지금 와서 보면 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 그래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나아간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구나. 그리고 아, 이걸 영원히 잊으면 안 되겠다. 우리 교회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교회사랑 기도의 밤 이렇게 정하고 우리 매해 2월 첫째 주간에 우리 이걸 잊어버리지 맙시다.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건축원금을 위한 날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겪어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는 가장 놀라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요셉도 그렇게 훈련시켰고 다윗도 그렇게 훈련시켰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약속을 믿고 그거 이루어지는 삶은 그냥 훈련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야만 훈련이 돼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이 바로 실제적인 하나님의 훈련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죠? 훈련 받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 눈동자같이 지키세요. 약속 붙잡으셔야 돼요. 그냥 어설프게 옆 사람이 붙잡은 약속 나도 붙잡았다가는 큰일 나요. 베드로 보고 오너라 그랬는데 주여 그러고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 나는 빠져 죽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이 나에게 오라고 한 게 분명할 때나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약속 가지고 믿음으로는 못 삽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을 분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밤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